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30여 건이 드디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코로나19 관련법, N번방 방지법, 구직자 취업촉진법, 예술인 고용보험법, 과거사법 등등. 어? 그런데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왜 거기서 나오죠? 코로나19로 줄어든 일자리 10개 중 8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. 실제로 3월 취업자는 전달보다 22만 9천 명 줄었는데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 2천 명뿐, 미가입자는 18만 7천 명으로 무려 82%를 차지했습니다. 다시 말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에요. 특히 공연이나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온 예술인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.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일터가 사라져버렸거든요. 이래서 고용보험이 필요한 거겠죠.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.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예술인들도 오는 11월부터 당당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,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예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예술인 고용보험. 이제 첫 발을 뗐는데 사실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. 바로 이 조항 때문이죠.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.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다는 거죠. 배우 최승환 씨를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. 지금은 한 거의 70% 이하 떨어졌어요. 하루에 관객이 한 10명 남지? 네.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좀 벅차기도 하고 요즘 상황이 좀 그래요. 네. 심지어 어떤 공연은 공연 중에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기다린다는 게 사실은 수입 없이 기다린다는 것도 힘들고 해서 좀 다들 죽겠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변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. 그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가요? 네,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공연이 올려질 때마다 그 공연에 참여를 하고 연습부터 시작해서 참여해서 공연 끝날 때까지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업이다 보니, 근데 또 연습 기간은 포함이 안 되는 기간이기도 하면 실제적으로 1년 단위로 했을 때 그 기간으로 따지면 되게 작은 기간들이거든요. 네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어떤 일정 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되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누릴 수 있는 배우는 정말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, 또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들. 그렇기 때문에 그 창작물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가치를 갖는 거겠죠. 이런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, 고용보험법의 디테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.